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원짜리 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냐면 제가 물품을 하나 구입했는데 요거를 서비스로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하나 보냈는데 특이하게도 요 앞면에 한 면에 1980년도 구두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롤에 구두환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롤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어디에 은행에서 나온 이로 말린 롤인지를 모르겠어요. 나와있지가 않죠. 일반 개인이 말한 건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뭐 농협이면 농협, 이렇게 롤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요거는 제가 서비스 받은 이런 롤인데 요거를 한번 또 마침 또 여기 딱 구두환이 하나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떤 연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짜리 롤은 뭐 알다시피 이게 지금 500원이잖아요. 500원. 10원짜리가 50개 말려 있으니까 500원인데 이거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한 1,500원 그 내외로 거래됩니다. 이 액면가보다도 사실상 더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가시면은 혹시 이런 구두한 큰 동전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받아오시면 됩니다.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액면가보다는 무조건 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도에 어떤 연도가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는 1981년 10원짜리 찾으면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0만 주 생산돼서 거래되는 가격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거래됩니다. 한 4만 원 내외로 상태에 따라서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1977년 100만 주 생산됐죠. 요거 같은 경우도 뭐한 6천 원에서 만 원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66년도, 그 다음에 그 외에 또뭐 67, 68, 69 구두환을 전부 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지금 첫판부터 이렇게 구두환이 나오니까 기대가 좀 할만하죠. 일단 뒤져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롤이 시커매네요. 시커마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구두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구두환이 나왔고요. 자, 구두환 위주로만 그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73년도. 와, 이거 70. 연도가 8자야? 73자야? 78이라고 써있는 거 같네? 8. 두개 나왔고요. 10원짜리는 연도는 둘째 치고 구두환을 일단 찾으면 되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9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 여기 또 하나 나왔어요. 오, 지금 또 있고. 오, 많이 나오네요. 오, 구두환 무독인데요? 자, 우선 요세 개는 나중에 마지막에 뒤져보겠습니다. 오, 의외로 많이 나오네. 오, 또 났어요. 이야, 구두환 많이 나오네. 이거 어디 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야, 뭐. 네 개를 구두환이 나왔는데 81년도 나오면은 정말 대박이죠. 77년도도 괜찮고요.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자, 하나. 오, 70년도. 70년도 요거 가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미사용이 엄청 비싸고요. 미사용 아닌 거는 그냥 사용 주화 같은 경우 그냥 일반 흔한 동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면가보다는 비싸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당근이나 뭐 중고나라에 막 3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미사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미사용도 등급이 높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냥 50만 원 하는 게 아무거나 50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80년도. 오, 71년도. 자, 마지막 하나. 82년도. 예. 그래도 뭐 구도환이 의외로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도 혹시 은행에 가게 되면은 요런 놀이 있으면은 무조건 바꿔오세요. 그 액면가보다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큰 동전이 있다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